전나무 씨는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죄지은 사람 처벌하려고.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.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?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.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. 다음 후보자는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.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양형 재판으로 진행됩니다. 따라서 그럼 유죄라는 거는 정해졌다는 거죠?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징역을 몇년 줄지 그것만 정하시면 됩니다. 맨 가입분 좀더 붙으세요. 여기 이동하실게요. 아무래도 못 사줄게요. 1번 분 조금만 이쪽. 아이고 다행이네. 이게 시작부터 또 빈자리가 있으면 그림이 안 되잖아. 응? 아이 좋습니다. 자 이제 잘 끝내서 이번 기회에 자넨 고급 부장 달고 나는 뭐 대법관 달고. 자 찍겠습니다. 웃으세요. 하나 둘 셋.